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볼륨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며 울렁거리는 사운드를 연출하여 연주자와 청자에게 몽환적인 사운드를 전달하는 트레블로. 네. 연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달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어떠한 사운드보다 따뜻하고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이펙터입니다. 맞습니다. 팬더 앰프의 트레몰로 사운드에서 시작한 이 이펙터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들만의 개성을 녹여 매우 다양한 모델을 탄생시켰으며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아름다운 사운드와 다양한 기능이 더해진 최고의 트레몰로 페달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이게 세대의 페달이고요. 젠 페달스의 빅7, 오코 FX의 T3 트레몰로, 네.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그라비타스. 네. 세대의 모델을 하나씩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볼 텐데요. 셋 다 역시나 저희가 네. 이 리뷰를 진행을 했던 제품들이고 이 트레몰로 단독으로 구입하기에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을 가진 모델들이면 분명합니다만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사운드를 오늘 저희가 일단은 대충 잡아놨는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라비타스 먼저. 네. 따뜻하네요. 이쁩니다. 이 저는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따뜻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특유의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특유의 높은 해상도 어우러지면서 이 저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트레몰로를 사용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트레몰로였다라고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현대적인 디자인의 이 T3. 일단 외관은 사실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운드 들어볼게요.
같습니다. 이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른 매력. 이 트레몰로가 올라가면서 그 감성적인 폭이 확 올라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즘에 은총 씨도 운동을 계속 하시지만 운동을 하면서 근육통이 막 쌓여 있었는데 네. 듣는 순간 편안해지면서 근육통이 다 날아가는 듯한 이 사운드를 느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젠페달스의 믹칠. 네. 안 되는 뻘소리를 하나 하자면 회사원들이 일을 딱 끝내고 라운지 바에서 이 비싼 위스키를 마셨을 때의 취기 정도라면 얘는 이 뭔가 조금 이 젊은 친구들이 샴페인 한 잔 기울이고 두 잔 기울이고 자기도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가는 느낌. 이 친구는 나는 만취 오늘 먹고 갈 때까지 갈 거야. 완전 만취한 느낌. 이렇게 세 개의 매력이 다 다르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는 떠오른 게 있어요. 잼패드는. 벌써 눈에 아까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이 창가에 앉아서 이미 눈물이 살짝 그렁해. 아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뭔지 알죠? 나 헤어졌다. 이 굉장히 브랜드마다 매력도 다르고요. 이런 미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그런 연주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달보드 위에 이렇게 트레몰로 세 개를 올리는 상상도 아 설마 잠깐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이펙터들이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존재하는데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이 딜레이와 리버브만큼 사람의 감성을 잘 건드리는 맞아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오늘 총 6편을 찍으면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의정이미를 제대로 받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뭔가 아련하고 따뜻해지면서 좋은 꿈을 꾸면서 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여튼 뭐 트레몰로는 이렇게 뭐 물론 단독으로도 참 좋은 효과가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어느 정도 같이 묻혀졌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이런 스타일로 친 거는 실제로 이런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바바바바바 걸어서 뭐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브릿지 부분에서 순간적인 극단적인 맞아요. 어떤 전기 충격기처럼 그렇죠. 소스의 표현이라든가 음악적 표현을 위해서 쓰시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트레몰로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톤을 뽑아봤어요. 어느 정도의 공간계와 그리고 살짝 그 정말 살짝 걸친 그 오버드라이브 톤 그 우리가 좋아하는 정말 미세하게 걸린 그 오버드라이브 톤에서 이제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 그 톤으로 되게 따뜻한 솔로 연주를 했을 때 이 트레몰로가 주는 감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그리고 요즘에 레트로한 이제 시티팝 음악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맞습니다. 뭐 모던 락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브리티시 락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 세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괜찮은 모델들이어서 이거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